당국대학교 전자전기 공업부는 철없던 나를 바꿔준 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힘들거나 즐거울 때 함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어렵지만 꼭 풀고 싶은 그런 재밌는 퍼즐입니다. 당국대학교 전자전기 공업부는 내 꿈을 찾게 해준 소중한 나침반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재, 공학윤리와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기술인,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전자전기공학자, 그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곳, 여기는 당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입니다. 저희 그 전자전기공학부는 2008학년도에 전기공학과하고 전자공학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전자전기공학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실험 실습 교육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산학 협력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 자원 통상 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연구 산업 사업에서 그 중소기업들의 그 애로 기술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그런 산학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전력 반도체 기술 협력 랩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회로 설계 분야에 오픈 R&D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학년 때에는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 같이 이제 공학교육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 과목을 통해서 이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회로 이론이라든가 전자기학, 공학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논리회로 이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3학년에는 이제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이제 심화 전공으로 나누시는데요. 전자회로라든지 그 임베디드 시스템, 전기기기, 통신공학 이런 과목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설계, 통신 시스템 설계 등과 같이 실무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소 설계나 이제 종합 설계 교과목을 통해서 그 산업체 현장에서 실제 유용한 그런 실무 지식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2008년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통합해 공과대학 내에 단일 전공으로 운영 중인 당국대 전자전기공학부는 학문의 다양성 및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전자전기공학 분야를 폭넓고 신도 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표점에 맞춰서 표준 점수에 맞춰서 왔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잘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학교는 이제 전기과 전자과가 나눠져 있지 않고 이제 학부로서의 전자전기공학부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네, 오히려 더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당국대 전자전기공학부는 기존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에너지 분야, 제어 및 시스템 분야, 통신 및 전자파 분야, 재료 및 반도체 분야, 그리고 컴퓨터 분야 등 산업 분야의 핵심 기반부터 최첨단 미래 기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분야,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분야, 그런 거를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 과목에 선수 과목, 후수 과목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쭉 수업을 들으면 약 한 3개 정도의 분야에서 이제 그 어떤 전공 지식을 이제 완전히 쌓아가지고 졸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5개 분야 중에 자신이 1학년과 2학년을 다니고 본인이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선택 안 하셔도 제가 직접 3학년 때 수업을 다 들어보고 언제든지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 학교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반도체가 안 맞는다 그러면 통신 쪽으로 가도 되고, 통신이 안 맞는다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 내가 좀 더 해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희 과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이제 수업이 한 세 개 정도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이론 수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실험 실습 수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설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업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제 컴퓨터나 뭐 다른 어떤 소프트 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무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설계는 저희는 이제 과목별로 요소 설계 교과목이 있고 이제 종합 설계 교과목이 있습니다. 요소 설계 교과목은 이론 수업 이제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설계 교과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당 그 과목에 따라서 2인 1조 내지는 뭐 단독 과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진행하게 되고요. 종합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3명에서 뭐 4명 정도의 이 학생들이 한 조를 이뤄서
이 1학기, 2학기 전체 통틀어서 이 전자전기공학 전 분야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 졸업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졸업 작품을 이 4학년 때 전시회를 통해서 직접 이제 시연하고 발표하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학기 때 한 개를 해봤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주제를 던져주시고는 이제 터치를 많이 안 하세요. 이제 스스로 많이 해봐야지 그게 이제 뭐 안 되더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과에 졸업생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 아 학교에서 설계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사회에 진출해서도 아 내가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교과과정 이수 후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매우 다양한 국가자격증과 인터넷정보검색사, 웹마스터 등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부내 동아리 및 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전자전기공학 분야에서는 뭐 전기기사라든지 전자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런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따고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매년 저희 과에서는 이 전문 자격 시험과 관련된 시험 과목하고 저희 교과목 유사도를 많이 분석을 해서 매년 그 관련 교과목을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리사라든지 기술고시 같은 이 전문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반이 있는데 현재 저희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서 학생들 시험 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기초는 교과목 수강을 통해 다지고 추가되는 공부는 현재 저희 학교 내에 멘토링과 스터디룸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그 3학년부터 그 산업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의 종합적인 경험하고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이걸 이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산업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 학점도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반도체 공정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쉽게 그건 놓쳤고요. 저는 이제 한국전력기술에서 연수를 하는 게 있어요. 2주가량. 한국전력기술이라는 곳은 원자로를 설계하고 발전소를 설계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우리가 가서 이제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다녀와서 많은 후배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이제 제가 독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진로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제가 경험했던 거를 충분히 얘기해 줄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단국대학교가 이 학문단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죽정 캠퍼스가 IT, CT 특성화 캠퍼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 관련 특성화의 핵심 이제 학부가 저희 전자전기공학부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산학협력 관련 두 개 연구센터하고 그 지정 연구실, 두 개 지정 연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유치해서 이제 그 교육 역량, 이런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노력하고 있고요. 그 RS 사업이라는 거는 중앙 정부의 펀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각 지역의 이제 지역 특화 산업을 정부가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LED 관련해서 LED 제품이라든지 LED 관련 운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원한 수익의 매출이 거의 뭐 시제품 제작 쪽만 해서는 한 180억 이상이 났고 전체 기업 매출의 증가율로서 한 거의 1,500억 이상 났고요. 고용 창출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한 80명 이상이 났고 4개 정도 창업 기업의 창업 지원을 저희가 지원했고 그 창업을 한 기업이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이 한 14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메이지는 1993년도에 전자전기공학부 선배님들이 마이크로 마우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창설된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마이크로 컨트롤 로봇을 연구하고 학술하는 동아리인데 마이크로 컨트롤 로봇 대회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좋은 수상을 매번 내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여러 지금 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제 매년 좋은 수상을 거두고 있어서 지금 저희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제 단국대도 이제 이름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론을 배우면 저희 로봇에 많이 적용해서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로
다른 어떤 전공 분야보다 폭넓은 진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전자전기공학부의 졸업생들은 다양한 산업체에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건설업체나 국가기관 산업 분야 등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그 에너지 분야, 전력에너지 분야죠. 그리고 또 그 반도체 회로 설계 및 제작을 하는 분야, 또 휴대폰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전기전자 제품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고요. 취업률이 평균 한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70% 중에 한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대기업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IT 관련 그 이런 중견기업 이런 쪽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죠. 제가 1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모든 학문들이 모두 거의 현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 때까지 했던 그런 전자기기, 전자기학, 또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은 아주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자전기라는 그 분야는 아마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학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전기공학부를 선택하신다는 것에 정말 망설임 없이 강추하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IT 강국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달리는 그런 여러, 특히 이런 그 IT 쪽 전기전자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나가서 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 분야는 그 미래지향적인 기술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자신의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지식사회를 선도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자, 전문 지식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미래형 전자전기공학자, 그 커다란 꿈이 실현되는 곳, 여기는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입니다.